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들으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미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본 색깔 셔츠로 코디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봄과 셔츠 코디 남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쁘게 코디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활용할 셔츠는 무신사 스탠다드 베이식 드레스 셔츠고요. 레귤러 핏에다 가격은 22,900원으로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신사 스탠다드 베이식 드레스 셔츠는 블랙, 화이트, 스카이블루로 가장 기본적인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다 구매했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173mm 58 기준으로 미디움을 갖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인 화이트 색상 셔츠 코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는 워낙 기본이라 누구나 다 아는 모나미 룩이 있죠. 근데 모나미 룩은 사실 너무 흔해서 다들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모나미 룩이 흔한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제일 이쁘니까. 다만 저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남들처럼 거비 슈즈를 신지 않고 올드스쿨을 신어주면서 캐주얼 스타일까지 더해주고 팔도 살짝 걷어주면서 시계나 찾으면 끝. 두 번째로 추천드린 코디는 이런 식으로 베이지색 슬랙스에다가 같이 매치시켜주는 코디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주 코디하는데 남자가 코디해도 댄디하고 깔끔하죠. 그 다음 제가 비추하는 코디는 셔츠 반만 넣고 반만 빼는 그 코디 아시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게 이쁜가요? 뺄 거면 빼고 넣을 거면 다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본인 검정 색상 셔츠 코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블랙은 어떻게 보면 코디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블랙 색상과 확 다른 색상으로 코디해 주면 돼요. 블랙 블랙으로 코디하면 저승사자 같으니까 피해 주시고, 확 다른 색상이라 했지만 백바지를 입게 되면은 좀 바둑하는 것 같고 완전 촌스러우니까 그것도 피해 주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 청바지에 매치시켜 주는 게 가장 이쁘면서 깔끔해요. 슬랙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회색 슬랙스랑 매치시켜도 되게 세련돼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추를 다 잠가서 답답해 보이면 안 되니까 맨위 단추는 풀어주시고 소매도 걷어주세요. 특히 검정 셔츠는 소매 걷지 않고 다 내리고 있으면 살짝 무서운 행진들 느낌 나니까 반드시 걷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스카이블루 색상 셔츠 코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블루는 잘못 입으면 완전 회사원 같은 느낌 나는데, 반대로 색깔 매치만 잘 시키면 봄 가을에 최고로 이쁜 셔츠 코디 연출시킬 수 있으니까 이 셔츠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디는 역시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의 치노 팬츠와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톤인톤 느낌으로 코디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전형적인 남친 룩 스타일이 완성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검정 슬랙스입니다. 사실 검정색 셔츠 빼고는 다 검정색 슬랙스와 쉽게 코디 가능해서 색깔 코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검정색 슬랙스와 매치시키는 게 가장 무난하고 호불호 없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어때요? 심플하죠? 코디 정말 쉽네요.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셔츠들로 어울리는 코디 추천해드렸는데요. 사실 워낙 기본 룩이라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패션은 가장 기본 코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지만.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